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며 이삭을 잘라 먹은 일로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 및 탈곡하는 일은 음식을 준비하는 노동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와 삯군을 버리고 따를 정도로 개인 사업을 하던 사람도 있었고, 또 세리로 많은 사람을 불러 큰 잔치를 벌릴 정도로 넉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지금은 안식일에 먹을 것이 없어 이삭을 잘라 먹는 것 때문에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을 때로는 내려놓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 잘못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는 자들이 배가 고플 때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전설병을 먹은 것을 용납했듯이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또 안식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참 의미도 몰랐기에 또 안식일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의 정신은 공율과 자비보다 문자적인 법규 준수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행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부분의 규칙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말도록 인간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공유를 베푸는 것보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열심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잘못된 정통과 관습으로 인해 사랑과 공유를 베풀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가르치시며 안식일의 본질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내 삶 속에서도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율법을 잘 안다고 하지만 오히려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아닌 주님의 제자로 이 하루를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기쁜 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세상으로 인해 낙망하기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허락하신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안식일의 정신을 경험하고 또 실천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